입학만 하면 교사 임용은 떼어놓은 당상이었던 교대 취업 불패가 이제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교사 뽑는 게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통폐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 임용 합격 성적표를 받아든 전주교대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재학생의 합격률이 60%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줄면서 전국의 교대가 마찬가지 상황인데 특수목적대학의 특성상 임용이 아니면 취업할 길이 없는 학생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제 뽑는 교사의 수도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TO가 나올지를 항상 불안하면서 실제 초등학교 교사 채용 인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감소해 전북 지역도 10년 사이 5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전주교대가 해마다 300여 명의 신입생을 새로 뽑는 데 비해 채용 규모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학생 수 감소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교대를 현재 규모의 단독 대학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대를 거점 국립대와 통합하거나 권역별로 교대들끼리 합쳐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대 통폐합이나 사범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학 간의 연계나 통합이 가능한 대학들은 이제 저희가 좀 지원도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어떤 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거는 좀 구체화되지는 않아서요. 그동안 통폐합에 반대해온 교대 내부에서도 위기가 목전에 닥친 만큼 현실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일부 읽히는 상황. 교육부가 올 하반기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